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갑자기 경찰서에서 소환 전화가 왔거나 우편으로 소환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왔다는 의미는 내가 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소, 고발 또는 참고인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전화가 오면은 왜 나를 소환하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고소고발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뭐 내용을 경찰서에서 설명 먼저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누가 이런 이런 내용으로 당신을 고발했으니까 이렇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겠죠. 일단은 내가 왜 소환되는지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보통 이제 그럴 때 대화가 오고 가다가 경찰관이 하는 말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뭐 내일 오시겠어요? 뭐 모레 오시겠어요? 뭐 시간 나세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용을 보고 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환 절차에 바로 응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뭐 그렇다고 무작정 뭐몇달 있다가 갈게요. 이거는 안될 거니까 보통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안에 내 일정을 보고 출석하겠다고 하고 나서 내가 소환 조사에 응해서 제출할 증거, 내가 무죄니까 일단은 이런 주장을 하면 증거에 의해서 무죄를 소명을 해야 되니까 증거 이런 내용으로 내가 엮여 있는데. 변호사라든지 주변 법률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되었을 때, 경찰에 이제 소환에 응하게 되겠죠. 응해야 되는데, 뭐, 첫 번째는 경찰서 다 가면은, 뭐, 처음 가시는 분들은 가슴이 뭐, 두근반, 세근반 하시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내가 죄가 없으면 본래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하되, 조사관의 질문에 가급적 사실에 준해서 뭐 거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분이 고소 고발한 사람이 증거를 제출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여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에 의해서 진술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사관 질문에 차분히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게 하나만 묻고, 뭐, 이렇게 알았다, 뭐, 무슨 자료를 제출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러 건이고, 시간이 길면은, 내가 무슨 답변을 했는지,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조차도 아주 기억이 잘안 나요. 그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에는. 그래서, 일단은 가실 때 메모장, 볼펜인 걸 준비해가지고, 아, 메모 좀 하겠다고 하면은, 뭐, 경찰관이 하지 마라 소리는 안할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 내용은 뭐, 녹음 떠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뭐 메모 안 하는데 아마 경찰서 녹음까지 하라 소리는 안할것 같은데 일단은 질문을 받은 사항, 내가 이런 준비해서 제출한 사항, 답변한 내용을 다 일일이 똑같이 적을 수는 없지만 요점 정리를 해서 간단간단 메모해서 다음에 또 검찰청에 가서 다시 재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가서 할때 내가 무슨 답변을 한줄 알아야지 일목요연하게 해한 말과 뒤에 한 말이 물론 거짓이 없으면은 뭐 모순이 되진 않지만은 기억이 오류도 있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메모장을 갖고 소환에 응해야 되고 뭐 앞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다 아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사관의 수사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답변을 했는데 또 똑같은 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물은다든지 반복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그게 수사관이 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조건의 사항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아, 난 그게 죄되는지도 모르고 했지만은 내가 법률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는 개괄적으로는 알수 있지만은 세부적으로는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로 조사를 받는지 그 수사관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나는 죄가 되는지도 몰랐지만은, 아, 수사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죄를 범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수사관의 의도를 파악하면은 내 스스로, 아, 내가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유죄를 진술할 건지. 아니, 이거는 뭐 내가 알고 있고, 이거 얼토당토하는 그 고발인이 주장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같으면은 내가 무죄로 진술할 건지 이렇게 그, 내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답변 자체가 유죄로 인정하면은 인정한 대로 진술이 될 거고, 무죄를 하면은 무죄 방향으로 내가 답변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스스로, 내 스스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4번, 5번은 수사관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내가 유죄를 인정할 건지, 무죄로 인정할 건지, 이런 취지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조사관이 이렇게 서류를 막 타이핑 쳐가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도장을 안 갖고 하니까 지당 찍으세요.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신문조서를 작성 다 해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시간 좀 걸렸다고,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뭐, 일부러 가야 된다고, 대충 읽고, 서명 폭 날인해버리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이 서류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로 넘어가면은 아내 그때 기억이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 게 정정하기 사실은 가급적이면은 정정 해주면 좋는데 이 받기가 힘들어요. 그 자체가 기억에 뭐 오류 부분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정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정정을 하려면은 이에 합당한 뭐 증거 서류를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서류에 의해서 내가 기억을 잘못했다. 뭐 그러면은 정정이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구두로 한게 정정하기 힘드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비자 신문조서는 꼼꼼하게 읽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하고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은 수사관 보고 이게 잘못된 부분 같다고 정정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 권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지 그 답변도 잘하고 뭐 이렇게 대처를 할수 있으니까 첫째는 아까 의도 파악을 하듯이 내가 무슨 죄로 지금 수사를 받는 건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거는 법률 뭐 지식이겠지만은 내에게 그 본인이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말하지 않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진술 거부권이라고 묵대권이라고 하고. 진술 거부권은 뭐 아는 건 아는 대로 답변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자해를 진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자백하듯이 술술술술 불면은 결국 수사관은 좋아하지만은 나한테 나중에 재판에 불리한 이런 거로 될수 있으니까 수사관이 묻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굳이 죄를 받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권리. 그다음에 내가 법률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을 되게 되면은 돈도 들고 이러니까 뭐 가족 중에 뭐 아버지라든지 뭐법 지식이 강한다든지 뭐 하여튼 가족 이런 신뢰할 만한 사람은 동석시킬 권리도 있어요. 조서 받을 때 옆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옆에서 거들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권리 아까 전에 이야기한 메모할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떤 수송한 아이고 메모하지 마세요 하던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권리도 헌법에 다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권이 있으니까 내가 그 메모를 준비해 왔다 하고 꼭 메모를 하시고, 수상하니 뭐, 윽박 지른다든지, 저는 뭐, 윽박 지르지도 않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내가 부당하게 뭐, 심야에 이렇게 수사를 받는다든지, 지금 5번, 6번이 그런 내용인데, 조서를 꼼꼼하게 읽고 수정해달라는 수정 안 해주면은 서명 날인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탁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권리예요. 그리고 수사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막 욕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뭐 무슨 이유인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아든지 증거를 들이밀면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한다든지 내 동의도 없이 12시 넘어갖고 막 고통이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심야 조사를 동의서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부당한 수사죠. 그러니까 위법한 수집 증거는 재판에서 이 배제 원칙이라 수사관이 아마 지금 요새는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것도 나중에 검찰 다시 재소환이라든지 법원에서 이런 내용을 해서 나는 그건 인정 못 하겠다면은 이거는 내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저 관점에서 보면은 조사하는 수사관, 뭐 그다음에 검찰이 되면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이런 사람들의 관점과 나의 입장,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은 조사를 뭐 고발이든 인지수사를 했든 어쨌든 간에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은 뭐 제일 간단하죠. 뭐 본인이 했다고 하고 뭐 진술서 적고 그럼 수사 시간도 단축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수사관 입장은 범죄 성립 요건인데 범죄를 하려면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재산에 이득을 취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완성이 돼야지 송치를 한다든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미비되면 계속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거를 수사관들이 노련한 신분들은 뭐 특별히 선처해 주겠다 뭐 그다음에 뭐 자꾸 변명도 하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백 증명하고 나가시라 뭐또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대답 안 하면 이건 유죄를 인정한다는 의미지요 뭐 이런 식으로 유도 신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정을 들어보니까 뭐 딱하다는 둥 하면서 당신 그러면은 뭐 진실된 속마음을 한번 말해보라 등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보통 이렇게 해요.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의미를 뭐 진짜 좋은 뜻으로 하시는 수사관, 경찰관도 있겠지만은 이거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자백을 받고 인정받고 수사 빨리 종결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수사관은 유죄의 증거를 확보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반드시 수사관이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이고, 내가 조사받아서 가는 게 참고인이 아닌 이상 피의자 입장인데, 그래서 내가 무죄를 증거를 제출하고 범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도록 진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죄를 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사기 저 사람이 사기죄로 했는데 내가 고의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은 이게 범죄 성립 요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의는 있었는 건데 재산상에 내가 이득이 없었는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또 설명하면은 또 성립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예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이런 증거를 제출하고 이렇게 준비해 간 거는 그요 지금 범죄 성립 요건에 반박하기 위한 자료지. 내가 이게 지금 증거를 꼭해난 무죄라는 걸 증명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은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말하기 곤란한 거나 나 답변 못 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고 뭐 변호사 상의하겠습니다 뭐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다음에 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답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뭐다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무죄를 꼭 입증할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거짓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수사관이 증거를 갖고 있는데도 말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수사할 때뭐 괘씸죄도 걸리고 이러니까 답변하실 때 이런 관점에서는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되, 아,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변호사 상의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조언을 받고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고 결론으로 말하면은 수사관이 묻지도 않는데 내가 변명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하난 그거 아니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고의가 아니고 뭐 해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해명하려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뭐또 거짓말을 기억에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내용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수사관은 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의해서 허점에 의해서 수사관 방향을 잡아서 이런 자료를 제출해라. 막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말이 피의자가 말이 많으면 결국에 무조건 손해죠. 뭐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거 의해서 수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은. 수사관의 수사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는 이런 취지로 답변하고 내가 불리한 것은 진술 거부할 수도 있고 아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다든 변호사 상의해서 얘기하겠다든 이렇게만 하면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일을 경찰서에서 소환당하는 일, 뭐 소환장이 날라오는 일 이런 건 없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고발인이 온다고 내가 다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죄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꼭 무죄를 증명한다고 내가 일일이 수사관이 묻지도 않은 내용을 막 이렇게 설명해서 그게 빌미가 돼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첫째는 내가 죄가 없으면은 떳떳하게 가되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라는 거죠. 덜렁 뭐예 가겠습니다. 뭐 내가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오겠다 이런 취지로 가시면은 잘못하면은 처벌 안 받을 일을 처벌받는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